분석 드릴 종목은요, 광진 시럽입니다. 광진 시럽. 이 종목도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270%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 추천주죠. 추천주에서 270%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 중인 그런 종목인데요. 잠시 저희 카페 찾아오시는 길만 안내하고 동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진실업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광님, 차트를 한번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자, 광님이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이죠. 뭐한 2,000원대에서 이렇게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7,400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애초 처음서부터 왜 바닥이다? 제가 이 종목을 매수 들어가라 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냐면, 저희 카페의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을 이 카페에서 전부 다 제공하고 있고, 꼭지 목표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당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지금 현재 물린 종목, 앞으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자, 그런데 이 주가가 올라갈 건지, 대박주인지, 쪽박주인지 모르신다 그러면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자, 이때 당시에 광진실업의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이 왜 바닥을 잡고 2,000원에서 바닥을 잡고 주가가 급등을 하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내실 수가 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종목에 지금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이 종목은 지금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추가 하락이 더올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사셔야 됩니다.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굳이 비싸게 살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광진실업의 재무구조가 나쁜가? 자,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허나 여러분들이 쌀때 매수하셔야지, 비쌀 때 매수하면 결국은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하다. 자, 그러면 제가 광진실업 저희 카페 회원님들과 매수했던 회원님들 수익률하고 분석시황 정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140% 코인님, 미카엘, 이친구님 매수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2016년도 6월 22일. 자, 다음 걸 이렇게 클릭해 드리면, 자, 개별 구매 종목 10호 종목명입니다 라고 해서 분석 시황 정보가 여기에도 나오고요. 2014년에도 나오고, 광진실업 2013년도서부터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신규 매수를 들어갔던 이 종목을 그냥 차라리 제가 원본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개별 구매 종목 10호명입니다. 광진실업입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손절 금지. 이 종목은 잠재자산을 내가 알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너희들 매수해놓고 1, 2년만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리 못 먹어도 300% 가까이는 먹는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해놓고 너희들이 주식이 빠진다고 해도, 하락장이 온다라고 해도 절대 손절을 칠 종목이 아니다. 해서 붙박이님 2,396원. 자, 매수 들어갔고요. 자, 전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홀딩이다. 분할 매수 들어가라. 자, 종합주가 급락장이 왔어요. 그래서 조정이 오지만 잘 견디고 있다. 홀딩해라.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올 시기다. 참고 홀딩해라. 자, 2,300원 코인님 매수. 상승 추세를 꾸준히 타고 있다. 홀딩해라.
미카엘님 2758원 조금 늦게 가입한 분입니다. 자, 강한 상승장입니다. 100% 상승을 주고 하방 압박을 받으면 일부만 끊으시고 나머지는 홀딩하십시오. 자, 오늘 추가 상한가 갖췄습니다. 1차 꼭지 목표가, 자, 아직은 조정장이 남아있다. 추가 반등권이 더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1차 꼭지 목표가 7,050원, 8,12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300% 가까이 될 거다. 홀딩해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7,050원에서 8,200원 정도의 강한 저항이 있다. 거기까지는 홀딩해라. 그러면 300%는 먹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님 3,934원 매수 들어간 겁니다. 자, 홀딩한 겁니다. 자, 이렇게 뭐 분석 시황 더 이상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없고요. 미리 추천드렸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7,200원에서 7,400원. 여기가 지금 7,200원입니다. 여기가 7,200원이잖아요. 자, 여기가 1차 꼭지 목표가다. 정확하죠? 제 분석이 정확한 겁니다. 미리 예측드렸잖아요. 3,000원일 때. 3,000원일 때, 여기 3,000원일 때, 목표가 얼마? 7,200원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가 목표가다. 정확하죠. 그리고서 지금 하락 중입니다. 아, 이렇게 저는 추천을 드릴 때 이 종목은 300% 먹을 종목이다. 이 종목은 500%는 먹는다. 이 종목은 1000% 먹을 종목이다. 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바닥에서 추천하는 종목 1년, 2년 동안만 길게는 3년까지 홀딩하면 어떤 종목은 300%밖에 못 오르고 어느 종목은 1000% 치고 어느 종목은 2000% 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내가 아는 만큼 봅니다.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 바닥주가 아직 바닥을 헤매고 있는 대박주가 지금 저희 카페에 100개가 있다. 돈이 있으신 분은 싹쓸이 하시고 자금이 모자라시는 분은 두세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홀딩을 하시면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광진실험은 제가 원했던 꼭지 목표가를 치고 지금 하락 압박이 강한 종목입니다.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고 이런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사십시오. 대박 인생을 사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